그랬던 뭐 한글로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게 핵심인지 주장하는 바잖아. 일단 주장하는 바를 찾으려면 뭐부터? 주장하는 바를 찾으려면 뭐뭐 해야 한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주장에서 제일 강한 거. 주장에서 제일 강한 건 뭐예요? 첫 번째는 명령문. 그지? 두 번째는 당위의 조동사. 당위 조동사면 뭐뭐 해야 한다. must를 필수로 해서 have to, 그지? 뭐 ought to 이런 거 있었고 또 should 이런 것도 있었고 be supposed to 이런 것도 있었고 또 need to 이런 것도 있었지. 그러니까 요것만 명확히 알아도 사실 주장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풀수 있어. 뭐뭐 해야 한다. 당위 조동사라는 건 무엇을 해야 한다니까 이것만큼 강한 주장이 어디 있겠어. 그지? 명령문이라는 건 뭐뭐 해라 그런 거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이제 직접적으로 말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글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더 보여줄까? 자, with the many regional differences. 그러면 많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여기 지역적인 region 그러면 지역이죠? 이렇게 region 요거의 형용사형인 거야. region 그러면 지역.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로 regional 지역적인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적인 차이점들이 있어서 근데 어떤 차이점들이냐면 관계대명사절이겠죠? That exist 존재하다잖아. 그지? 존재하는 in most countries. 대부분의 나라에 그지?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지역적인 차이점들이 있어서 it comes to no surprise. 이 it는 당연히 형식상인 가조겠죠. 그죠? comes no surprise니까 전혀 놀라운 것으로 오지 않는다. 즉, 요거는 그럼 전혀 놀랍지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지? 전혀 놀랍지 않은데 그럼 요 that는 이제 정체가 밝혀졌죠. 가조 나왔으니까 진주어를 이끄는 접속사. 데디아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Newcomers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may not be turned into.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으로? Local customs. 오. 그럼 local customs니까 어떤 그 현지의 관습. 그지? 혹은 etiquette. etiquette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쓰는 etiquette이잖아요. 어떤 현지의 관습이나 어떤 etiquette에 맞게끔 그렇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글의 전개를 크게 보면 필자는 어떤 각 나라에, 그지? 각 나라에 어떤 지역적인 차이점들이 많아서 그 새로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맞게끔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 지역의 관습이나 어떤 에티켓, 어떤 예절에 맞게끔 안 바뀔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다라는 건 보통은 그것의 원인을 밝혀주는 게, 그지? 왜 그런지 원인. 근데 원인은 이미 앞에 나와 있잖아. 그지? 여기 원인이 많은 지역적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해주려고 하겠어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겠지? 그지?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 그 지역 관습이나 에티켓에 맞게 바뀌는 게 쉽지 않지요?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런 글인 거야. 이런 글은 수능 독해 지문뿐만 아니라 영어 독해에서 또는 국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필자가 글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뭔가 알려주고 싶어서 유익한 글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Questions 나와. 질문들이야, 질문들. 근데 어떤 질문들? That you might consider personal. 그럼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내 목적격이 어디가 비어있니? 목적어 자리. 이게 관계대명사고요. You가 주어겠지? 그치? 주어. Might consider. 동사예요. 여러분이 고려할 수도 있다. 근데 personal이라는 형용사가 딱 나왔어. 동사 뒤에.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가 비어있지. 그럼 이 questions는 뭐가 되고? questions는 선행사가 되는 거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 보이니 구조가? 그러니까 might consider 뒤에 네가 그 질문들을 personal, 개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 질문들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Such as, how much money do you make?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니? 그지? 너 돈벌이가 얼마나 돼?
아니면 why don't you have any children? 왜 너는 어떤 자녀도 가지고 있지 않니? 왜 내 애를 안 낳니? 뭐 이런 질문들. 이런 것과 같은, 그래서 이 서치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모모와 같은 해가지고 전명구로 길게 문장 두 개를 예를 들어준 거죠. 그치? 이런 같은 그러한 네가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은 이제 주어가 막 나온 거야. 그 질문들은 might be acceptable. acceptable이 뭐야? acceptable. 그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왜? accept라는 단어 있어. accept. 이 accept라는 단어는 뭐야? accept 하면은 받아들이다. 이게 동사였던 거야. 그치? 그래서 able이 붙었으니까 뭐뭐 할 수 있는이 붙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른다. 어디에서는 in the other person. in the other person 하면은 상대방이죠. 두 명 중에 나머지 한 명이니까 상대방의 홈랜드, 그 고국에서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근데 rather than, 요거 독해 공식이잖아. rather than. 그지? 왜 독해 공식이에요? 독해 공식. rather 또는 instead. 이런 게 언제 붙는다 그랬니? 앞에서, 야, 그거 아니야. 하고 먼저 앞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야, A 하는 거 아니야. A 아니야. 대신에 차라리 요거 쓴 다음에 요게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요게 이제 요지가 된다 그랬단 말이야. 자, 요렇게 독해 공식이 정해져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안 쓰고 요 A를 갖다가 이렇게 rather라는 부사 대신에 뭐를 대신 써서 rather than이라는 이제 전치사나 요것도 접속 부사로도 쓰이는 게 또는 instead of 이렇게 instead of 해가지고 A. 그러니까 A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야. A 대신에. 그래서 역시 요 뒤에 대안이 제시되면서 이게 요지로 많이 나오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요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글을 이해하는데 정답을 찾는 데 아주 쉬운 이제 단서가 된단다. 그럼 뭐 하는 대신에 rather than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단 말이야. Be offended. 자, offended가 뭐니? Offend. offend는요 가장 흔하게 기분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위반하다, 아니면 위법하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거나 뭔가 규칙을 어기거나 offend, 그지? 그런 걸 offend라 그래요. 그럼 be offended이니까 수동태잖아. 그러면 뭐 하는 대신에 아 기분이 상해하는 대신에. 기분이 상해지는 대신에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 기분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문을 엉뚱한 거라니까 돈 얼마나 벌어? 뭐 이런 질문. 너 왜 애를 안 낳아? 이런 질문.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상해지는 그러한 대신에 뭐에 의해서? By personal question. 그 개인적인 질문들에 의해서 기분이 상해지는 대신에 자, 이거 나오나 보세요. View. 뭐야? 봐라. 명령법 나오잖아 드디어. 여기에 밑줄 쳐서 답을 찾는 거였어요. 이 독해 공식과 함께 지금 주장에서 제일 센 뭐 나왔어? 명령문 딱 나왔잖아. 그지? 그게 바로 밑줄 쳐야 되는 밑줄 공식인 거야. 봐라 모를 땜. 그럼 이 땜은 뭐야? 그 질문들이겠죠. 그 개인적인 질문들이 아니라 질문들을 무엇으로 써봐라? As a genuine curiosity. 그지? genuine 하면은 순수한, 진정한 그러한 curiosity 뭐예요? 호기심, 호기심으로 봐라. 뭐에 대한 호기심? About your lifestyle, 여러분의 생활 방식 그리고 and culture 문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에 대한 진실을 머린 진지한 그런 호기심 이러한 것으로 봐라. 이게 답이요. 그래. 그럼 이제 답 고를 수 있겠지. 현재야? 그럼 몇 번이야? 응?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외국인의 개인적 질문을 뭐로? 현지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하라.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명령문이 나와 있고, 게다가 rather than 이라는 대안 제시하는 그 공식과 함께 맞물려서. 그럼 이런 리딩 스킬이라는 공식이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운단 말이지. 국문학과 우리나라로 따지면
너희들도 국문학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뭐 문과 가면은 돈벌이가 안 된다느니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철학과, 서울대 철학과가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어느 대학이든 연대, 고대, 너희들이 가고 싶은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과를 철학과를 가도 복수 전공으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따로 또 선택해서 전공을 택할 수 있거든. 정말로 그렇게 좋은 대학 위주로 가고 싶으면 그렇게 골라도 돼요. 그리고 오늘 서울대에서 입시, 그지? 입시 정책 변화에 대해서 밝혔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통합해서 어느 과를 지정해서 딱 가는 게 아니라 그냥 7개 학과를 통합해서 옛날에 학부제라고 해서 잠깐 사설 학교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 이번에 밝혔어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뽑아놓고 그지? 나중에 학과를 정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나왔는데 나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you can offer. 여러분은 제공할 수 있다. 뭐를? A general response. 일반적인 응답, 일반적인 반응, 응답을 such as 뭐와 같은 people in my profession. 아, 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earn 벌어요. anywhere 어디에서도 between 얼마 얼마 사이 정도를 벌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Depending on 그러면 무엇 무엇에 따라서 이거 전치사입니다. Depending on 전치사 무엇 무엇에 따라 네. 오 따라 이거 야 아들아 옛날 고전 국어가 나오네. Their education 그들의 교육 정도나 and experience 그들의 경험 정도에 따라서 얼마 얼마 정도를 사이를 받아요. 아니면 There are lots of married couples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있어요.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는 Who? 그런데 어떤 사람들? Don't have children.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 그죠? 히피족이라 그러는? And. 그리고 I'm sure. 저는 확신하는데 They all have their own reason. 그들은 모든 자신들만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외국인의 개인적 질문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분 상해하지 말고 그지? 관심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잖아. 그지? 이 글의 전개 방식. 이런 거는 언제든지 나오니까 독해를 할때 그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글을 이해하기가 문제 풀기가 딱 접근하기 쉬운 거야. 한 8가지 종류 있는데 선생님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익혀두면서 지금 고등학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3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이 오늘 추천을 좀 해줬는데 이제 슬슬 국어 해야 되고요. 2학년 학생들도 지금 조금 나는 더 미리 조금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EBS의 국어 그죠? 예비고 1 그런 과정을 미리미리 해두면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차원이 다르게 문제 푸는데 지문도 영어는 잽이 안 돼요. 막한 페이지를 넘겨요 막. 그리고 내용도 막 철학적인 내용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문학과 문학 그리고 이제 국어 문법이 있는데 영어 문법보다 더 어려워요. 언어와 매체 뭐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그래서 그걸 미리 맛을 보고 대비를 해두면 좀 편안한데 지금 너희들은 그래도 고1 모의고사 영어로 이렇게 유형 대의 파악을 지금 먼저 하고 있고 대의 파악한 다음에 이제 논리 독해 할 거예요. 순서, 무관한 문장, 문장 넣기. 그거까지 하고 그러면 빈칸 추론 빼고는 거의 다 1등급을 향한 유형들을 섭렵을 한 상태로 그래서 어느 정도 맛을 충분히 본 상태로 임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단 말이죠. 자, 어쨌든 31번이었고요. 32번 풀어보세요.